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 타격과 함께하는 라운 킥복싱의 이찬영 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최근 철권7에서 신 캐릭터로 무에타이 기술을 사용하는 낙무아이 파쿤람의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말하고 있어! 파쿤람의 실제 모델이 됐었던 선수와 시합했던 경기입니다. 이 시합은 제가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일본에서 배틀 오브 무에타이라는 단체에서 무에타이 룰로 했던 시합이고요. 제가 철권을 좋아하는데, 이게 철권에서 무에타이를 사용하는 이제 신 캐릭터가 나온다 해서 모션 캡처를 어떻게 했는지, 또 누가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메이킹 비디오를 찾아봤는데, 그 모델이 됐었던 선수가 저랑 시합했었던 선수더라고요. 저랑 시합했던 선수의 이름이 수아킴이라는 선수입니다. 수아킴 선수는 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인 룸피니와 라자담론의 챔피언이고요. 100전이 넘는 이제 시합을 뛴 엄청난 베테랑이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나스카와 텐신이랑 좀 라이벌 구도로 한 두 번 정도 시합을 했습니다. 이 수아킴 선수는 파쿤람처럼 화끈하고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선수여서 경기마다 이제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이제 화끈한 시합을 하는 선수인데요. 처음 저랑 시합이 잡혔다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아, 이 경기는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철권7의 신 캐릭터 파쿤람의 실제 모델이었던 수아킴 선수랑 어떻게 제가 시합을 했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시합하기 전에 사령관장님이 한번 항상 저렇게 한번 안아줍니다. 태국 선수들은 항상 저렇게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링에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와이쿠를 하는 것도 하는데 전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1라운드가 시작됐고요. 태국 선수들은 보통 5라운드 시합을 많이 뛰기 때문에 1, 2, 3, 4, 5 다 풀파워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요. 태국 선수는 1라운드는 저렇게 설렁설렁 약간 몸 푸는 듯이 그리고 이제 탐색전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공격이 날카롭죠. 오로 더블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가 태국 선수들은 주로 미들킥을 주로 경기 운영할 때 많이 사용해가지고 의외로 로우킥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준비할 때 이제 로우킥을 이제 주 경기를 풀어가는데 써야겠다고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로우. 꾸준히 계속 로우를 주고 있죠. 서킴 저렇게 앞발을 계속 들면서 제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팔굽이 엄청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해요. 제가 다른 룸피니 챔피언이었었던 로드레팩 선수랑 시합했었을 때 팔굽이 이렇게 날카롭다는 생각을 못 들었었거든요. 수아킴은 정말 날카롭게 치더라고요. 로우를 계속 꾸준히 주고 있었죠. 뒷다리도 치고. 효과는 있었어요. 로우 자체가 효과가 있었어요. 되게.
견제도 많이 했어, 고수와 김이. 그러니까 30秒.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1 라운드 시료. 라운드가 끝나고 뭐 각자 코너로 가서 이제 지시를 받게 되고요. 이때 저는 아마 로우를 잘 공략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팔굽이 살벌해요.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지시를 받으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2라운드 시작합니다. 태국 선수들이 이제 라운드를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어를 좀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서아킴 선수도 들어오면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왼손을 치는 순간 팔굽으로 카운터를 넣었던 서아킴입니다. 저렇게 펀치를 넣을 게 아니라 그냥 로우를 쳤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펀치 욕심, 뭐 K 욕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바디블로우도 방금 전에 맞았는데 바디블로우를 좀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태국 선수들 이제 무에타이 가드, 롱가드 자체가 바디블로우가 약해서 시합 준비할 때 이제 바디블로우랑 로우로 이제 셋업을 해놓고 얼굴을 뭐 이제 공략을 하려고 했었죠. 펀치로. 전체적으로 전략은 유효했었어요. 이제 바디 또 맞았죠. 뒤로 빠지고 있는 수학킹입니다. 아, 저때 이제 뭐 펀치도 좋았고 하지만 이제 킥도 같이 연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바디 계속 노리고 있죠. 바디랑 얼굴이랑. 좌우로 공략해주고 있죠. 서아킴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지 들어오고 있네요. 2라운드가 끝내게 됩니다.
먼저 치고 쉬프팅 가서 치는 순간 이 순간에 팔굽으로 안으로 카운터를 넣었네요. 스피스를 들고 이제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3! 3라운드 시작입니다. 네, 아 이제 3라운드부터 이제 거의 태국 선수들은 무에타이 시합을 할 때 3라운드부터 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3라운드부터 시작이다. 1, 2라운드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데 3라운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국 무에타이에서 이제 룸피니 라다담넘급 챔피언 선수라 가지고 이제 밤에선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태국 본토 선수들을 빵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펀치 카운터로. 근데 이것도 항상 노렸었던 거예요. 라이트 카운터를 좀 서킴 선수랑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로우킥이나 바디블로 좀 셋업을 해놨었던 거고 이때 이제 크로스 카운터를 잘 타임 맞게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펀치로 로우를 같이 공략해주고 있죠. 네, 틈을 주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야 틈을. 놀아붙이고 있죠, 서킴 선수가. 뒤로 빠지다가 로블로를 받게 됐습니다. 뒤로 빠지다가 슬로우로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아 팔굽. 제가 라이트 치고 칠 때 그걸 피하고 팔굽으로 카운터를 넣네요. 이때부터 안아골절이 됐을 거야 아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거의 눈을 거의 뜨지 못하고 시합을 했었거든요. 이 이후에 안아골절도 처음 당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지금처럼 이제 코너로 돌아갈 때도 눈을 거의 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쳤을 때 서아킴이 스웨이를 한 다음에 팔굽으로 카운터. 아 저기에 이제 눈을 저렇게 깜빡이면서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붓게 됐는데 저 이후로 이제
샵이 속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좀 느낌이 들어서 파울을 이제 던지고 3라운드에 TKO가 되는데 제가 시합하는 동안 그동안 한 번도 KO나 TKO가 됐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제 최초의 TKO 시합이었었습니다. 안아골절로 인해서 파워를 투척한 경우인데 네, 이렇게 해서 네,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경기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게 약 1년 전 경기네요. 12월 8일, 1년이 좀 넘었네요. 그 이후로 이제 이때 1년, 작년 1년간의 시합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 정도 텀으로 이제 계속 시합을 했었는데, 이때 시합이 끝나고 나서, 정말 좀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이나 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식이 돼가지고, 빨리 복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복귀를 하게 된다면,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또 이제, 경기 리뷰라든지, 다른 영상들, 좋은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라운킥 복싱으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